백성이 상원하고 격쟁이 울리는 것이 근래에 매우 외람되고 잡스러워지고 있나이다. 회단이 많은 것은 없애는 것이 옳은 줄로 서류되옵니다. 그럴 수 없다. 불쌍한 저 고할 데 없는 백성들이 가슴에 깊은 원한을 품고 군주에 와서 호소하는 것이니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하소연하는 것과도 같다. 저들은 실로 죄가 없다. 그렇게 만든 자들이 죄인이다. 흑산도의 양민 김희수가 꽹과리를 울려서 호소한 사건이옵니다. 근래에 당나무가 절정되어 실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집마다 수납하게 하니 섬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지방에서 사다가 바치고 있다고 합니다. 흑산도의 종이세를 영원히 폐지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사료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해당 관청은 없어진 세금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 백성의 폐단을 제거하다 보면 윗사람에게는 손해가 날 때가 많사옵니다. 아래에서 이익이 된다면 좋은 것이 아닌가? 위에서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어찌 그것을 거리낄 것인가? 종이세 문제를 해결해 줄 때 부족한 비용을 어디에서 마련합니까? 그것은 국가 재정에서 충당하라. 그러면 신하들이 국가 재정을 자꾸만 축내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국가가 하는 것이 그런 것이다. 지금 나는 한 나라의 임금으로서 가까이 있는 도성과 경기 지역으로부터 멀리는 아득한 바다와 변방 지대에 이르기까지 노약자나 부녀자, 절름발이, 귀머거리, 벙어리 할 것 없이 다 내가 돌봐야 할 백성 아니니가 없도다.